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에요. 머리 터져요. 발 터져요. 아마존에 지갑도 털려요.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태블릿을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잘 쓰고 있지만 그냥 큰 화면이 필요해서 태블릿을 구입하신 분들은 그냥 컨텐츠 소비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쩌면 그러한 분들에게는 비싼 태블릿은 사치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아마존 파이어 HD 10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입한 건 7세대 모델로 새 제품이 약 99.99달러에 구입했으며 추가로 이거는 그냥 선택사항이지만 케이스는 별도로 39.99달러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새로 나온 제품은 올뉴라는 이름이 붙었고 곧 진행될 블랙프라이데이나 리퍼로 구입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어 HD의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케이스가 좀 비싸 보이죠. 먼저 이제 파이어 HD부터 뜯어보면 이게 뭔가 자주 봤던 네모난 상자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박스의 포장 방식이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은 밥을 포장하는 것 같은 느낌? 쇼핑몰에서 옷을 산 느낌이에요. 평범한 포장 방식이 아니라서 더 색다릅니다. 요렇게 여기를 열면 이렇게 안에 파이어 HD가 들어있습니다. 포장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마이크로 오픈 케이블이랑 본체 충전기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5W가 아닌 9W 충전기입니다. 설명서. 그리고 저는 레드 색상으로 구입했고 비닐도 이렇게 뜯어서 뒷판이 무광으로 되어 있으면서 색도 꽤 깔끔하게 잘 뽑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감이 좋은 듯 하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깔끔하게 만들어졌지만 자세히 보면 좀 저렴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전면은 블랙, 뒷면은 레드 색상의 조합도 좋고 만약 이렇게 튀는 색상을 싫어한다면 다른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뒤에 아마존 로고가 있고 여기 뒤에 후면 카메라도 있는데 카툭 튀는 아니고 예전 스마트폰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를 열면 마이크로 SD를 넣을 수 있고 밑에는 아무 단자가 없고 왼쪽에 두 개의 스피커 그리고 위쪽에 단자가 모두 있습니다. 잠금 버튼과 마이크로 오핀, 마이크와 이어폰 그리고 볼륨 업다운이 있죠. 근데 이 색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레드 색상이 아니라 새로운 픽셀 4에 들어간 오스 오렌지 색상의 느낌이 납니다. 이제 전원을 켜서 기본적인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지금 화면이 들어왔고 파이어 HD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커스텀 OS가 들어갔습니다. 이걸 구입할 때 보면 기본 모델은 광고가 포함된 제품으로 많이들 구입하는데 광고가 포함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잠금을 해제할 때 락 스크린에서 광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찾아보니까 처음에 와이파이 세팅할 때 잘하면 이 광고가 안 뜬다고 해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언어는 이제 한국 정발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는 없고 영어로 세팅을 해줄게요. 와이파이 세팅에서 비밀번호를 일부러 한번 틀린 다음에 Not Now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락 스크린에서 광고가 안 뜬다고 해요. 기본 설정은 굉장히 빠른데요. 지금 봐도 안드로이드 같으면서도 안드로이드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의 아마존 커스텀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가 뜨진 않아요. 하지만 이 광고가 뜨게 된다면 아마존에서 라이브 챗으로 제거를 해달라면 해주기도 하고 초록창에서 아마존 파이어 HD 설정이랑 잠금하면 광고 없애기를 검색해보면 이것과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쓰기에는 아마존 커스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냥 안드로이드처럼 사용하려면 좀 몇 가지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019 신형 버전과의 차이점은 디스플레이는 10.1인치 Full HD로 동일하게 출시되었습니다. 프로세서는 동일한 미디어텍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쿼드코어에서 옥타코어로 클럭도 조금 더 증가했어요. 아마존에서 말하기로는 약 30% 더 빨라졌다고 하고 램은 동일하게 2GB, 카메라도 전면 30만, 후면 200만에서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태블릿의 이제 카메라를 보면 기본 앱에서 실행했을 때 카메라는 없는 걸로 할게요. 무게는 약 500g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개봉하고 들었을 때부터 다른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 비해서 훨씬 더 무겁다,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확 다가왔어요. 용량은 32GB와 64GB 옵션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 제가 구입한 건 마이크로 오픈인데 신형은 USB Type-C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스펙은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면 신형을 구입하면 좋지만 7세대 버전의 가격이 잘 나온다면 이것을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함께 구입
39.99달러짜리 케이스도 얘는 특이한 포장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꺼내면 얘도 깔맞춤을 위해서 레드로 구입했어요. 여기에 이제 끼워놓고 사용하는 용도이죠. 야, 근데 저는 케이스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끼우자마자 느낀 건데 요 파이어 HD10의 무게도 꽤 무겁단 말이에요. 케이스까지 씌우니까 무게가 진짜 무겁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의 장점도 있어요.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케이스의 커버가 접히기 때문에 거치하고 사용할 때 이렇게 놓고 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로로 거치할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세팅으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태블릿으로 사용하긴 어려워요. 왜냐면 아마존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세팅을 하고 사용을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만약 조금 더 편한 작업을 하려면 아마존 파이어 HD 툴박스를 추천드립니다. 처음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존 파이어 HD를 써본 장점은 동영상 머신으로는 진짜 가성비는 말할 것 없이 최고였습니다. 반대로 동영상을 보는 것 외에는 비추한다는 것이죠. 물론 동영상을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인강용으로 학생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도 가격대에 비해 꽤 괜찮은 소리를 들려주었으며 특히 가로로 돌려서 영상 보기에 최적화된 스피커의 위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좋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영상을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었고 정품 케이스의 퀄리티가 좋은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품 케이스의 가격을 생각하면 비추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테스트를 해보니 유튜브는 FHD까지 재생이 가능하고 넷플릭스도 FHD가 된다고 들었지만 따로 앱을 설치했을 경우 HD까지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쓰기 위해서는 조금 만져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속도는 확실히 최신 태블릿에 비해 좀 느리다는 게 느껴지고 이걸로 게임을 하기에는 성능이 좀 부족한데 어차피 영상 감상이 목적이라면 한번 틀고 거의 만질 일이 없다 보니까 이때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앱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충전 속도도 생각보다 느리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이거는 새로운 버전에서 고쳐졌다고 합니다. 가동 이러한 제품을 또 내비용도로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GPS가 없기 때문에 내비용으로 사용은 불가능해요. 또 시스템 언어에서 한글을 지원하지 않지만 한글 입력과 보는 것은 키보드를 설치하면 가능하고 생각보다 무게가 좀 무겁다는 점, 홈버튼을 누를 때마다 작게 창이 뜬다는 게 은근히 거슬렸습니다. 컴퓨터를 잘 모른다면 조금만 만져보다가 이건 뭐 제대로 세팅하기 어려운데? 하면서 이 서랍행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인터넷도 간간이 하기에는 뭐 괜찮기는 한데 약간 답답함이 느껴지고 책 읽기에는 무게가 좀 무거워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생각보다 단점이 많긴 하지만 가격이 많은 것을 용서하고 어차피 태블릿을 컨텐츠 소비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볍게 막 굴리는 용도로 아니면 아이에게 뭐 영상을 보여주거나 진짜 동영상을 보는데 막 쓰는 용도로 쓴다면 이만한 가성비 태블릿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을 보는데 큰 화면을 원해서 태블릿을 사고 싶지만 아 이거를 뭐 20만원, 30만원, 40만원, 100만원까지 주고 사야 하나라고 고민하신 분들은 뭐 크게 욕심이 없다면 진짜 아마존 파이어 HD는 가성비 짱입니다. 이거 참 블랙팟도 샀는데 또 물건이 하나 나와버렸네?